1968년 네. 12월 24일 68년 12월 24일 네. 이름은 옥보경이요. 옥보경? 배우입니다. 여자예요? 누군지 모르죠? 모르죠. 당연히 모르지. 왜 몰라요? 이름 처음 들어봐요. 알 수가 없지. 네. 몰라요.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나 운이 어떤지. 이분 활동해요? 옥보경. 처음 들어보는데. 근데 어쨌든 그냥 향후를 느껴보면 이분의 기운 같은 걸 느껴봤을 때 어떤지. 안 좋아요. 안 좋아요? 네. 방송에 불안감을 비치는 것도 솔직히 보이질 않고 뭔가 입으로 자꾸 녹짓지 마라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삼재의 기운이 분명히 들어와 있으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숨어 있어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뭔가 이렇게 보여져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너가 너 잘났네라는 말이 나와요. 너가 그렇게 잘났어? 뭐 이런 말? 약간? 뭐 이 사람 뭐 잘못했어요? 네? 뭔가를 잘못하고 사르셨냐고. 나중에 검색해보세요. 네. 네.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뭐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면서 본인이 약간 이게 망상도 있으신가 봐. 아 이분이? 네.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내로남불이다.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은 가식인 면도 있고 연출하는 면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보이면서 앞으로 연애 그러니까 연애계 쪽으로 그 내 일적으로 기운을 보자면 멈춰 보여요. 아 못한다? 네, 멈춰 보인다.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그냥 뭔가를 후회를 본인 스스로 후회할 일이 굉장히 올해부터 더 많으실 거예요. 왜? 내가 인생을 뭔가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자꾸 우는 것밖에 안 보여. 그리고 이분 금전의 기운도 분명히 한 5, 6년 전쯤부터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. 49수부터 이 사람이 금전의 고력도 분명히 오면서 내가 원래 화려했던 삶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조금은 밉보여야지 된다. 그래서 원래는 입으로다가 녹을 안 지으셨다면 이분이 되게 승승장구 잘 나갔을 건데 자꾸 입을 가리키면서 여기 때문에 잘못했다.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적반하장 유분수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그렇게 보여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남자 굉장히 좋아해. 아 그래요? 네.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분위기에 따르는 사람들 있죠. 그러면서 내가 뭔가 제어력이 있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성으로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일찍을 하셨더라면 아마 그러니까 일부 정도 못하는 사주야. 결혼을 일찍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 운수가 따라야 되고 내 남편의 배우자 자리를 채울 수가 없노라라고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외로워 보여요. 여자라서 보기 불쌍하다? 힘들다. 네. 그러니까 불쌍은 한데 결국에는 그 불쌍도 본인이 만드신 거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. 앞으로 뭔가 달려서 빚이 나야 되는데 빚이 없다는 거.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선생님과 나이 차이 몇 살 차이나요? 저랑 제가 21. 21 차이나요. 옥소리 씨 아세요? 들어봤어요. 엄마한테. 옥소리 들어봤어요. 그분이에요? 이분이요? 네.